어때요? 그 어떤 누구예요? 빙고! 좋아 좋아. 너 또 하나 더 먹어라. 또 하나 더 먹어라. 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죠. 습한 데가 아니고 마르고. 그러면 답이 나왔죠. 따뜻하고 어둡고 호소한데 그런데요.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퀴벌레 약을 이제 지금 만든 걸 갖고 가신 다음에 몇 분 내면 가시고 3일 동안 말리면은 자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. 먹을까 봐 겁나죠. 웬만하면 안 먹는 건 좋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 바퀴벌레도 먹어도 바로 안 죽어요. 그래서 먹어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애완동물이 못 들어가는 장소 노위 장로 위 장로 아래 냉장고 밑도 괜찮아요. 냉장고 밑이 이렇게 크면 안 되고요. 그리고 특히 장롱 안에 서랍 있죠. 서랍 그다음에 싱크대 서랍 앞쪽에 눈에 잘 띄는 데 말고요. 구석에 구석 뒤쪽에 하나씩 넣어두면 효과가 바퀴벌레, 개미 그리고 뭘까요? 좀 꽃장에 넣으면 좀까지 다 죽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나중에 3일 동안 말리고 투척하는데 싱크대 약간 뚱뚱 빠뜨려놓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욕실에 변기적 주변에 놓으면 안 됩니다. 넣더라도 수납장에 수건 같은 데 그런 데는 괜찮아요. 근데 의외로 생각해보세요. 바퀴벌레가 화장실이 없어요. 물기 있는 데 없어요. 싱크대가 물 있는데 왜 일하는데 싱크대 서랍에 물 없잖아요. 거기에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제일 바퀴벌레가 알을 제일 많이 까는 데가 전화기. 가정용 전화기요. 열매는 바글바글 해요. 빈말 같죠? 진짜예요. 자, 말리고 포착하는 것까지 됐죠? 그래서 가져가신 분들은 잘 쓰세요.